또 가면은 아마 위험할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렇죠, 네. 그렇죠.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자, 24차 넘었습니다. 들었습니다. 강간에 들어서네. 자, 이번에도 강간에 들어서네. 첫 번째 발 안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돌면서 들어갔기 때문에. 아, 네. 자, 지금 보시면. 네. 자, 여기서 오, 들었다가. 들었다가 일단 놓고 안다리. 아, 이러니까 걸리네요. 왜냐하면 들었다가 내려올 때 중심을 버텨야 되기 네. 때문에 다리를 못 빼요. 네.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죠. 일단 하나가 내려와야 되니까. 네, 그렇죠. 아. 개체로 이겼다. 이게 저한테 용납이 안 됐어요. 그냥. 이 사람은 꼭 내가 기술, 내 기술을 써서 꼭 넘겨있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네, 개차에 하게 되면 제가 지는 거니까는 뭔가 좀 급했어요, 거기서, 그 부분에서도. 너무 막 첫 타이밍에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하다 몸이 좀 쓰고 굳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첫 타이밍을 좀 뺏겼죠. 자, 막판에 몰린 허선행이 일단은 마늘합니다. 자, 1대1 동점에서 이제 셋째 판 들어갑니다. 단서 보지 마. 슛! 자, 치면 탈락이 유력해집니다. 이겨야 돼요. 무조건 이겨야 네. 됩니다. 자, 탈락의 위기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. 자, 다리 들어와. 허선행과 황재원. 자, 누가 기사회 생하느냐? 자, 셋째 판 들어올립니다. 안다리. 최판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 허선 선수 연출을 내렸습니다. 야, 우리가 황경호 선수가 안다리 잘 피한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결국 안다리로 무너지는군요. 자기 잘하는 기술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도끼 있게 해서 막 이기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선행이가 난놈이구나. 그래도 난 안다리 걸 거야. 단순한 게 이번에 잘 못 폈던 것 같아. 한 판을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이제 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, 나 할 수 있겠다. 아쉬웠죠? 아쉽고 좀 시합을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다시 하면 좀 달라질 텐데 한번 뭐 그런 마음. 아니야 끝났어 나는 현대전 쪽에서 끝났어. 9만 2승이었어. 네. 9만 2승이었어. 기회를 또 잡는 거네요. 잘 해야겠다.